현대바이오 문의 드려봐도 될까요? 현대바이오도 뭐 때문에 사셨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바이오는 예전에 편 나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이때. 와, 이때였는데 이 등락에서 이제 사람들 물타는 걸 갖다가 우린 털고 나오려고 들어갔었는데 벌써 이게 이까지까지 올라갔네. 코로나 약이 나온다고. 코로나 이제 상관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면은 뭐 약 드십니까? 주변에 코로나 걸리면은 격리 해제도 이제 뭐 격리도 시키지 않는데 현대바이오는 코로나 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소가 국내에 있는데 거기에 스크리닝 기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수십 개의 알약을 돌리고 딱 두 군데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근당과 대용제약.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신풍제약 꺼지시고 일동제약 꺼지시고 일용약품 절로 가시고 현대바이오 다 가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 제약회사나 뭐 작전 세력들은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얘기하고 또 경구용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의학을 모르니까.